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가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기사글을 봤습니다. 저까지 멸종되는 건 아니겠죠? 쨌든 소닉이랑 피츄에게 국산 돼지고기의 맛을 멸종되기 전에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정육점 가서 돼지고기 10g 주세요 하면 뺨 맞을까봐 어쩔 수 없이 많이 샀습니다. 혹시 모르니 쌈장도 사갑니다. 고기랑 사왔고 또 고기 남으면 내가 먹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또 이 쌈장 사왔습니다. 저기 요리사분 계시니까 요리사분한테 부탁해볼까요? 네. 오늘의 요리를 도와줄 신림동 요리사님입니다. 저한테 요리를 시키실 게 있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걸로 고슴도치 햄스터를 먹일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을 켜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 불을 켜야 합니다. 미친 듯한 언어 유희왕입니다. 팬이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몇 대 찹찹 때려줍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재밌잖아요.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라 물에 삶아줍니다. 완성입니다. 첫 번째 요리 완성입니다. 이제 고기를 잘라 팬에 올려줍니다.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삶은 고기와 구운 고기를 잘게 조사줍니다. 아유, 뭐 어쩔 수 없이 남아버렸네. 오늘 고기를 또 먹어야겠는데. 소닉이에게 줄 고기 3종 세트 완성입니다. 이게 삶은 거, 미럼, 구운 거. 미럼이 다 먹어버리기 전에 빨리 소닉이를 줘보자. 과연 소닉이의 선택은? 고민합니다. 먼저 미럼을 먹으며 입맛을 돋굽니다. 맛있게 고기도 먹어줍니다. 미롱을 앞에 두고 구운 고기를 먹네. 맛있나 봐. 다행이다. 미롱 녀석은 겁을 상실하고 포식자의 다리를 슥 훑고 지나갑니다.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코와 눈 사이에 주름이 깊습니다. 겁대가리를 상실한 미럼이 또 포식자의 밑을 지나갑니다. 겁을 상실한 대가는 컸습니다. 왜 거기로 지나가 이 멍청아. 갑자기 먹는 걸 멈췄습니다. 소닉이는 이제 다 먹은 겁니다. 혹시 몰라서 사료에 고기를 넣어 섞어주고 넣어줍니다. 소닉이도 넣어줍니다. 소닉아 들어갔죠. 안돼 안돼. 나오려고 하길래 봉인시켜줍니다. 문을 닫겠습니다요. 그럼 소닉이는 당황하여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갈걸? 그치? 집에서도 잘 먹어 쟤는. 집에서는 아까 눈치 보여서 못 먹었던 밥을 더 와구와구 먹습니다. 제가 손으로 한번 줘봅니다. 가볍게 무시합니다. 한 번 더 도전해봅니다. 밀당을 합니다. 왜 오다 말어? 쭈압쭈압 맛있게 먹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잘가! 햄스터 피츄에게도 줘봅니다. 응? 없네? 피츄야. 피츄가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사료 위에 있는 베딩을 빼주면 나옵니다. 피츄영. 오, 먹는다. 피츄가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멍청해 보입니다. 다 먹었는지 손을 닦습니다. 근데 침으로 손을 닦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죠? 이거 먹어. 먹는다. 구운 고기도. 구운 고기도 받아들고 먹습니다. 어. 어. 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여. 먹다가 내려놓고는 가버립니다. 혼자 남겨진 쓸쓸한 구운 돼지고기입니다. 또 이쪽에 이제 요리사분 계시니까 요리사분한테 한번 부탁해볼까요? 네 해줘야지. 네. 다시 아직 안 늦었어. 자, 저기 요리사분 계시니까 요리사분한테 한번 부탁 한번 해볼까요?
예, 해줘야지. 네. 저기 요리사분 계시니까 요리사분한테 부탁해볼까요? 네. 갑시다. Let's go! 소니가 제발 한 번만큼 비기 만지게 궁금짝 만지게 해줘. 궁금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 궁금짝 만질 수 있게 궁금 궁금 궁금짝.